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톡텐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텐. 금주의 인기 가요 톱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명곡입니다, 명곡.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아이돌 최초 동반 입대로 꿈뱃기를 최소화한 온앤오프입니다. 이번에 동반 제대하며 우리 곁으로 건강하게 돌아왔는데요. 바람이 분다는 온앤오프 특유의 청량미가 넘쳐서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오늘은요, 온앤오프의 리더즈입니다. 온팀의 리더 효진, 오프팀의 리더 제이어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레이천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입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오프팀 리더를 맡고 있는 오디오 겹치지 말아주세요 효진씨.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오프팀 리더 제이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앤오프의 온팀 리더 그리고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효진입니다. 드디어 돌아왔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사실 이제 군대 입대할 때 언제 돌아올 건가, 오매불망 그때가 오긴 올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그쵸. 드디어 오늘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군대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러브게임에서 온앤오프 네. 노래를 너무 많이 틀어주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너무 감동받으면서 아,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모니터 다 하시죠. 네. 네. 사실은 우리 수요일 패밀리의 공찬 씨도 이제 애정이 각별하고 저도 또 온앤오프에 각별한 애정이 있어서 아. 사실은 군대 영상 저희가 또 다 찾아보고 예, 행사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정말 그 많은 영상들을 봐서 너무 반갑고 그래도 이제 완전체 컴백을 항상 이제 기다려왔잖아요. 드디어 이제 컴백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군생활 한 게 이번에 곡 작업하면서 녹음하면서 뮤비 촬영하면서 좀 도움이 좀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어떤 면에서 팀워크요? 팀워크에서도 그렇고 네. 일단 군대 안에서 항상 했던 생각이 네. 아, 모든 순간 나가면 모든 순간에 감사해야겠구나. 아.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음에 뭔가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예. 근데 군대에서는 약간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나가면 마인드가 싹 고쳐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기자. 네. 앨범 작업하는데 아 스케줄 많아? 아 괜찮아 즐거운 거야. 아, 아 앨범 녹음하면서 아 노래 참 좋다 하면서 아, 그렇게 감정 몰입을 하면서 부르시셨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체력적으로 제이어스 씨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효진 씨 점점 지쳐가고 막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비슷한데 예. 이제 못할 게 없다 두려울 게 없다 아, 네. 그런 생각과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 할 수 있다. 네 그렇지만 또 막상 시작하니까 힘들지 힘들죠. 나가 들기다. 그럼 예 이게 다크서클 막 내려올 수 있는데 그래도 파이팅 합시다. 네. 네. 1년 반 전에 그때 가요계하고 이제 와보니까 이번에 좀 음악방송 하면서 좀 달라진 거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코로나 때여가지고 좀 그쵸 대면이 좀 어려웠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대면이 아예 안 됐었어요. 그쵸. 그러다가 이번에는 직접 다 이제 팬들 얼굴 다 볼 수 있죠. 네. 맞아요. 그 사이에 그런 변화가 있었고 또 있어요 맞아요. 변화가? 뭐 음악적으로도 많이 변화가 된 것 같고 아. 뭔가 가수분들 안에서도 되게 유행하는 것들도 되게 사람들께 뭐 챌린지라든가 챌린지가 그때는 그렇게까지 붐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음악 방송에서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챌린지 하느라고 음악 방송에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나요? 그때는 사실 있긴 했는데 예.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 후배들 걸 해줘야 되진 않죠. 네네네. 맞아요. 지금 약간 다 해줘야죠. 숙제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있죠 있죠. 근데 저는 그 숙제도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아, 여기는 댄스팀 리더니까 괜찮은데 우리 효진 씨는 이제 보컬팀 리더여가지고 이제 점점 더 지쳐갈 수가 있어요. 사실 요즘 효진이가 춤 연습 많이 하고 있어서 예. 효진아 너 나랑 댄스 챌린지 한번 해볼래? 야, 일단은 안무 누나가 갖고 와봐. 일단 따주긴 해볼게. 예, 한번 네. 같이 한번 찍자라고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줬어요? 네, 한번 했습니다. 아, 뭐 누구 거 했어요? 이게 아이돌 분들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그 영상 많이 네. 올라오는 그 있잖아요 어플이 많죠 요즘에 네. 거기서 약간 좀 힙합 약간 네. 느낌의 맞습니다. 곡이 있어가지고 한번 네네. 해봤습니다. 아 기대하고 있을게요. 기대할게요. 예 요즘에 춤 뭐 스모크 챌린지 이런 거 아유
예, 많은 분들이 탐내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이제 앞으로도 많은 영상 올라올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두 분이 오늘 주인공이라서 추억의 리더는 누가 있는지, 요즘 리더는 누가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네. 먼저 추억의 리더부터 시작합니다. 아, 이 안무를 예, 제이어스 씨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뭐 전 국민이 따라했던 안무였습니다. 예, 절대로 만만하지 않은 2세대 대표 보이그룹 유키스 수현 OPPA라는 독보적인 수식어를 가진 유키스의 수현이 추억의 리더 7위를 차지했습니다. 유키스 만만하니 흐르고 있습니다. 예, 이 춤 안 따라해본 친구들 없을 거예요. 그쵸. 예, 만만하니 이 전역 후에 유키스가 활동 재개를 했는데 벌써부터 연예계 활동이 만만하지가 않다며 예, 못하겠다고 하는 멤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현재 감을 제일 빨리 되찾아서 이 친구가 진짜 빨리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는 멤버 있어요? 오늘 오프 멤버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이어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빨리 돌아왔어요? 어떤 네.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확실히 그 전보다 의욕 그리고 이제 열정 그런 게 맞습니다. 엄청 많아져가지고 네. 그 전에는 뭔가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은 바로 하진 않았는데 좀 뜸을 들였었는데 지금은 바로 해야겠다 싶으면 무조건 맞습니다. 바로 하는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네. 잘못되지 않은 선에서 잘못되지 않은 선에선 일단 말하고 보자. 예, 일단 해보자. 야, 원래도 열정이 많았는데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더 열정 만수로 아 여기 옵팀 좀 힘들 것 같아요. 따라가기 힘들다. 그래도 뭐 파이팅 해주는 리더가 있다는 건 좋은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자 계속해서 요즘 리더 7위 공개합니다. 네, 인기 고공행진을 달리는 4세대 대표 걸그룹 아이브. 예능감까지 특출난 안유진이 요즘 리더 7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브의 I am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에서 첫 월드투어 콘서트 시작을 알리는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어요. 온앤오프는 저녁 하자마자 팬미팅을 가졌는데 맞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팬들 대면으로 만나니까 어땠는지 설렜어요? 좀 떨렸어요? 이게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정말 너무 오랜만에 우리 퓨즈들의 그 함성 소리를 들으니까 심장이 엄청 빨리 뛰었습니다. 맞습니다. 제이어스 씨는? 뭔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그쵸.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느낌처럼? 네, 네. 맞아요. 그리고 팬미팅 제목이 이번에 Be Here Now였는데 네. 이번 앨범의 또 첫 번째 트랙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이 팬미팅에서 최초 공개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마음 어땠어요? 이 노래가 가사가 뭔가 예. 이제 함께 노래 부르자 이제 퓨즈들과 새로운 2막을 함께 하자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들으면서 부르는데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팬들도 퓨즈들도 울컥했어요. 예, 그런 정서가 있죠. 온앤오프의 2막이에요. 진짜 이제 앞서서가 1막이었고 그쵸. 이제 군백기 이제 2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Be Here Now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리더 6위 공개합니다. 걸그룹계 원조 칼군무 하면 떠오르는 애프터스쿨. 카리스마 넘치던 가희가 추억의 리더 6위 차지했어요. 오랜만에 듣네요. 예, 디바 흐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리더 6위 공개합니다.
AI가 환생한 것 같은 비주얼을 뽐내는 에스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바타 같은 비주얼을 자랑하는 카리나가 요즘 리더 6위 차지했습니다. 카리나 씨는 스파이시 흐르고 있고요. 예. 카수종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굉장히 스윗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온 리더, 오프팀 리더지만 좀 스타일이 네. 약간 다르잖아요. 그쵸. 예, 요즘 스타일은 어떤지, 어떤 리더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입대하기 전에는 네. 좀 뭔가 잔소리도 좀 많이 하고 예.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이제 제이어스가 하고 있습니다. 예, 잔소리가 맞습니다. 이쪽으로 옮겨갔네요. 예, 예. 사실 잔소리를 해야 또 네. 분위기도 연습 분위기도 잘 조성이 되고 네네.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네. 또 더 성장한 온앤오프 예.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걸 위해서라면 또 잔소리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애정의 소리니까. 그러면 이막의 잔소리 담당은 우리 제이어스가 지금 네. 맡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효진 씨는 어떤 걸 맡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효진이는 되게 당근이에요. 아~ 멤버들에게 항상 스윗한 존재. 아, 네네. 저는 사실 조금 예. 까칠한 직설적이고 예. 하지만 예. 이번에 군대 갔다 와서 느낀 건 네. 표현하자. 아, 표현하자. 멤버들 뭐 그래도 좋았던 것도 다 얘기하자. 예. 아예 뭐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제이어스 씨인데 항상 이 스윗함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 애정의 잔소리를 아마 멤버들이 다 알아들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군대 가 계시는 동안에 정말 제 4세대 예, 걸그룹이 난리가 나면서 춘추 전국시대 아주 뭐 맞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맞습니다. 많은 안무들이 큰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그 군복 입고 뉴진스 하이포이 하는 거 봤잖아요. 제이어스 씨 정말 큰 기획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군복 입고 남성적인 칼군무를 하자고 할 때 거기에서 한번 꺾어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큰 사랑 받을 건 사실 본인도 몰랐죠? 조금 예상했지만 뭔가 사람들한테 차별성을 줄 수 있겠다 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 그 정도까지 사랑을 받게 된 거는 그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뭔가 그 군에서 퓨즈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네. 거기 군 활동을 하면서 예. 퓨즈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뭔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미소가 예. 그 행복한 미소가 좀 더 화제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그 와이어 씨였나? 아, 나도 같이 할 걸. 네, 예,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나도 할 걸.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 그 몬스타엑스 민혁 씨가 20%, 20% 난리 났거든요. 네, 최근에 보고 왜? 있습니다. 근데 혹시 아이디어를 제가 제이어스 씨 아이디어를 보고 본인도 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민혁 씨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또 너무 다른 결로도 되게 잘해줘가지고 예. 민혁이 형도 어떻게 보면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그걸 할 때쯤에 한번 전화를 했었어요. 맞아요. 최근에 했어요. 맞아요. 시작하는 날에 얘기 좀 해줘요. 네. 근황도 좀 알려주시고 이게 네. 제가 이제 뭐 서치를 하다가 예. 갑자기 이제 그 리허설 같은 예.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민혁이 뭐, 형 이제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전화를 걸었죠. 했더니, 예.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떠세요? 굉장히 힘들다고. 왜냐면 체력이 또 아주 좋은 멤버는 아니거든요. 약간 좀 힘들 수 있어요. 네네네. 아 우리 민혁 씨는 걸그룹을 했어야 되는데 그 앞에 그 도입부 보셨죠? 예, 슈퍼샤이 도입부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 표정이나 네. 이런 게 정말 우리 걸그룹 했어야 돼 우리 민혁 씨. 찰떡이더군요. 네. 그래도 힘들다고는 했는데 네. 형 그래도 거기가 즐겁지 않아요? 이러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또 뭐 그 안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을 것 같아요. 민혁 씨의 맞습니다. 성격이. 아, 이렇게 해서 또 민혁 씨의 근황을 여러분 효진 씨가 짧게나마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추억의 리더 5위 공개합니다.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이야 yeah. 이 밤이 영원하길래 손 잡아봐 실력파 아이돌 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비스트 심장이 두근두근 네. 원조 남친돌 윤두준이 추억의 리더 5위 차지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듣습니다. 비스트 맞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야가 흐르고 있습니다. 군인 시절에는 어떻게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역하고 와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패턴으로 바로 돌아오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좀 일찍 일어나나요? 사실 저는. 네. 그 저희가 전역을 하고 나서 예. 바로 이렇게 활동 앨범 작업을 하느라 예. 계속 스케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일찍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계속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렇게 생활 패턴이 가고 있군요. 도움이 엄청 되더라고요. 아, 지금까지. 네, 정신이 맑아요. 어.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아,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힘들던데. 정신이 맑아요. 아, 효진 씨 어때요? 저는요. 일단 졸리기는 똑같이 일찍 졸린데 네. 아, 뭔가 지금 자면 오늘 하루가 너무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네. 막 끝나버릴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늦게 자요? 늦게 자는데 또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아 어떡해 네, 근데 늦게 자도 막 엄청 늦게는 안 자고요 네. 그래도 뭐 한두 시는 아 그래요? 그럼 옛날보다는 패턴이 많이 돌아왔네요 그래도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아 이제 군 생활이 주는 좋은 영향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요즘 리더 5위 공개합니다 빌보드 200 차트 정상을 찍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괜찮아요. 네. 어, 네. 순두부처럼 생겼지만 강단 있는 수빈이 요즘 리더 5위 차지했습니다. 시가러시 라이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수빈 씨하고 이 범규 씨하고 케미가 너무 좋았죠. 아, 좋아서 단짝지으라고 예, 둘이 케미가 굉장히 좋아요. 두 분도 사실 뭐 너무 케미가 좋잖아요. 아, 어렸을 그쵸.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죠. 아,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같이 보낸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쵸. 맞아요, 맞아요. 뭔가 딱 보면 때부터.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중학생 때부터 네. 중학생 때 중학생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으니까 아 대단하다 진짜. 그때는 느낌적으로도 이렇게 같은 팀을 할 거라 생각을 못했죠. 그렇죠. 전혀 못했죠. 그리고 또 리더가 이렇게 둘이 될 줄도 전혀 몰랐습니다. 못했죠. 네. 인생이 그래서 참 이게 참 살아볼 만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어, 이제 제 2막이 열렸는데 온앤오프에 서로에게 고마운 점 이번 활동하면서 고마운 점 하나씩 서로 얘기해 주세요. 네, 어, 일단은 어, 정말 저희 멤버 중에서도 멤버들에게 다 고맙지만 예. 특히 승준이한테는 진짜 제일 고마웠던 게 예. 어, 어떻게 보면은 연차가 이렇게 적은 연차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저희가 어쨌든 다 한 마음이긴 하지만 더 뭔가 팀의 진심인 게 느껴지기도 예. 하고 그러므로써 또 저희를 끌고 가려는 의지가 전 옆에서 봤을 때 진짜 와 어. 대단하고 예. 리스펙하고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이 죽지 않았어요. 그죠? 네, 이런 사람 네. 리더 해야 됩니다. 맞아요. 진짜 늘 감사하죠. 아, 예. 이런 칭찬 받으니까 너무 어, 울컥해요. 아. 아니 원래 그, 어, 이런 건 진짜 리더의 역할이니까 어때요? 우리 효진 씨한테 고마운 점 사실 효진이한테 고마운 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저도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멤버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그런 거를 되게 잘 다독여주고 아. 그런 게 사실 더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감해주고 그리고 뭐 보컬적인 부분에 힘든 게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책임감 있게 또 더 맡아서 해주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마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바라는 점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아 요거 좀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다. 네, 어 사실 바꿔달라고 이렇게 네. 부탁할 건 딱히는 없고요. 네. 어 승준이도 네. 좀 쉬엄쉬엄했으면 좋겠는 그래, 마음이 있죠. 그런 것도 있어. 너무 네. 열정이 넘치면 따라가는 사람이 버거워요. 네, 아,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충분히 맞아요. 이해합니다. 열정 만수르니까 네. 이해합니다. 그럼 승준 씨 혹시 바라는 거 있어요, 효진 씨한테? 효진이한테 바라는 거는 그냥 같이 둘이서만 하는 춤을 춰보고 싶어요. 아, 너무 사랑해. 예정이 넘쳐. 그럼요. 아,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 영상 올리고 싶어요. 맞아요. 아, 앞으로도 이제 효진 씨 표정 좀 한번 봐주세요. 오케이. 왜냐면은 요즘 너무 많이 변했어요. 어, 변했대요. 뭐가 네. 변했어? 얘기해줘요. 그 춤 라인도 그렇고. 아, 많이 변했어요. 그 몸 쓰는 것도 어. 사실 효진이가 되게 몸적으로 안 보이겠지만. 되게 딱딱한 친구예요. 예, 예. 스트레칭이 잘 안 되는데 예, 예. 그것도 꾸준히 하면서 늘고. 춤 연습도 하니까 어, 예, 예.
이거 되겠는데 싶은 거예요. 욕심나는 네. 멤버가 됐네.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선생님 네.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효진이랑 이제 같이 춤추면은 네.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지금 은근슬쩍 첫바다를 노리고 있어요. 멤버들 중에서 이제 나랑 쳐줘. 약간 이런 거죠. 아, 해줘야죠. 왜, 중학생 때부터 단짝 친구인데. 네, 약속하겠습니다. 네네, 약속입니다. 약속. 아, 요 약속이 이제 오래오래 잘 지켜지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추억의 리더 4위 공개합니다. 힙합의 결정체인 21.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개성을 보여주며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준 CL이 추억의 리더 4위 차지했어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온앤오프 효진, 제이어스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온앤오프 러브게임 혹은 온앤오프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요즘 리더 4위 공개합니다. 늘 당당한 컨셉으로 가장 아이들스러운 음악을 하죠. 네, 아이들의 선장 소연이 요즘 리더 4위 차지했습니다. 퀸카 흐르고 있습니다. 와. 영상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제이어스 씨가 이 안무 포인트 안무를 다 외우고 계시네요. 예, 정말 4세대 걸그룹, 그러니까 걸그룹이 뭐 3세대 4세 큰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안무도 너무 유명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퀸카 챌린지에 참여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바람이 분다 챌린지를 저도 참여를 했는데 맞아요. 진짜 승준 씨의 그 열정이 이제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와, 이렇게 그 유 씨의 그 촬영 기법 맞습니다. 예. 그래서 챌린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서은광 씨하고 한 챌린지에는 거의 막 경례를 붙이면서 이 누가 아이디어예요? 그 서은광 선배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 아이디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딱 그 챌린지스러운 네. 그 포인트를 잘 네.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그 영상이 너무 재밌게 나온 너무 거예요. 너무 잘 맞아요. 나왔죠. 오히려 그렇게 챌린지를 하는 거는 저는 에너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그렇군요. 같이의 케미. 네, 맞아요. 그게 케미. 챌린지의 중요한 진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 아, 정말 저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진짜 아니요, 정말 잘 나왔어요. 네, 너무 맞아요. 많이 아쉬웠어요. 선배님과 한 거 정말 잘 나왔어요.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종호 씨, 윤호 저기 아니에요. 홍중 씨하고 맞아요. 윤호 씨하고도 네. 같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챌린지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미주 씨하고도 했었고, 그죠? 정말 말 공찬 씨하고 할 예정입니다. 아직 촬영 못 하셨군요. 이미 카톡에 문자 한번 했습니다. 아, 네네. 아, 근데 공찬 씨 라인이 정말 예뻐요. 맞아요. 예뻐가지고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여러분 챌린지 검색하시면 지금도 또 많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예, 바람이 분다 챌린지 많이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특별히 좀 고생했다거나 좀 힘들었던 촬영 있었어요? 챌린지 촬영할 때? 사실 한 번에 다 촬영하셨어요? 사실 이번 안무에 있어서가 조금 챌린지하기 따라하기 쉬워서 네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도 막 5분 10분이면 이걸 금방 따라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그런 잘 거지. 가르쳐줘서. 근데 정말 승준 씨 나중에 선생님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댄스 선생님 진짜 너무 그 복잡한 상황에서도 너무나 포인트를 딱 집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렇죠. 쉽게. 예, 네, 쉽게. 많은 분들께서 네. 저희 바람이 분다 챌린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관부 만관부 계속해서 만관부. 추억의 리더 3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 열도의 사랑까지 받은 카라. 규리 여신 박규리가 추억의 리더 3위 차지했습니다.
카라 프리티걸 흐르고 있습니다. 규리 여신. 이 규리 씨가 데뷔 초부터 본인을 여신이라고 네,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4차원 예능 캐릭터로 막 부상을 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죠. 그쵸, 예, 우리 온앤오프 중에서 예능캐 한 명만 소개하라고 하면 두 리더는 누구 추천합니까? 저는 이션이요. 저도 이션입니다. 두 분 다 이유는요? 일단 그냥 뭔가 약간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창돌하다, 창돌이. 예. 네, 말할 때나 뭔가 행동이 예. 옆에서 봤을 때 되게 그냥 좀 웃겨요. 되게 하찮기도 한데. 네네네. 근데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약간 창피한 구석도 있지만 그래도 예능캐니까. 예. 의션 씨 추천. 맞아요. 네. 원하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우리 완전체로 다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사실 저는 놀라운트에. 놀토. 놀토라고 해서 가사 잘 들어요? 사실 그 놀토에 저희 온앤오프 노래가 나왔는데 네, 그때 어땠어요? 집에서 볼 때 저도 하는데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와이어 랩파트였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 온앤오프 노래는 나왔는데 온앤오프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 이번에 두 리더들이 좀 나가면 좋겠는데 야, 놀토 제작진 여러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네네. 저희 부르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어떤 스케줄이 있어도 취소하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사실 효진 씨는 좀 잘 듣죠? 저는 좀 잘 듣는 그렇죠? 편이라 생각해요. 아, 효진 씨 꼭 같이 나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제 스포를 좀 해드리자면 이제 팡터뷰라고 여러분 디스코 팡팡을 타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맞아요. 팡터뷰를 정말 오랜만에 우리 온앤오프 완전체와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여름부터 기획을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온앤오프 컴백에 맞춰서 온앤오프 프를 첫 게스트로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작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왜냐면 군백기를 마치고 완전체로 컴백을 하는 좀 의미가 있어서 저도 첫 게스트를 네. 온앤오프 하고 싶었습니다. 와우.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와우. 예, 월요일에 내일 모레 예, 릴리즈 됩니다, 여러분. 7시에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그날 녹화를 하면서 우리 승준 씨의 소감을 한마디 꼭 이제 듣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 들었잖아. 수상 소감이 아니라 그 팡터뷰 녹화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팡터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신선하게 저희가 디스코 팡팡도 처음이고 하다 본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팡터뷰 저희 온앤오프가 디스코 팡팡을 타본 경험이 많이 없는데 그렇게 디스코 팡팡을 하면서 저희 안무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정말 재밌고 신선했고 뭔가 더 무대를 재밌게 한 것 같고 네. 또 멤버들의 또 새로운 장점도 발견한 것 같아서 팡터뷰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 새로운 발견은 누구예요? 누구의 MK입니다. MK. 아, 그래. 전 사실, MK가 바로 나서 이렇게 엎어질 줄 알았는데 맞아, 맞아. 저도 사실 그날 MK씨한테는 기대를 제일 안 해가지고 사실 MK씨한테는 바라는 게 없었어요. 저희 맞아요. 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MK씨가 또 선방을 하더라고요. 효진씨는 녹화가 진행될수록 말수가 점점 줄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그날 너무 더웠어요. 여러분. 더웠어요. 효진씨가 땀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어느 순간 말이 없어지길래 아 덥구나. 맞습니다. 에어컨을 막 켜고 막 그게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예. 집중할 수 있을 때 빨리 집중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빨리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 그러면은 이제 예. 몇 번 돌고 나서 예. 얘기를 하면은 정신없어요? 내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카메라에 보고 아 그게 그렇군요. 예, 그래서 디스코팡팡이라는 새로운 신개념 인터뷰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7시에 오히려 속마음 얘기하기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신이 없어서? 네. 아 효진 씨 그날 뭐 녹화하면서 아쉬운 거 있었어요? 제가 정말 뭔가를 못한 것 같아서 아~ 춤도 제대로 못 추고 오히려 유토가 아 유토 씨 네. 유 씨는 선방했죠 완전히. 그런가요? 예. 유토가 제일 먼저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 거기에 구멍이었는데 네. 나중에 맞아요. 그래도 왜냐면 유 씨한테는 제가 기회가. 그림을 그 댄스를 좀 보여드리고 네. 싶어가지고 좀 약간 슬로우로 돌리면서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예, 그 방송 나가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유 씨가 사실 그냥 구멍이긴 했는데 저도 약간 만만치 않은 예 효진 씨 구멍이었어요. 네. 예. 네, 여러분, 아 그게 좀 아쉬웠군요. 다음 앨범 때 다시 한번 또 나와주세요. 좋습니다. 예, 그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첫 게스트였는데 그 게스트가 다시 한번 나와주는 게 저의 소망이에요. 예, 제가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즘 리더 3위 공개할게요. 저녁 바람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무대 위 온의 모습이 그리웠어요. 네, 두 리더
다시 한번 가속 페달 밟아보겠습니다. 피즈들 얼른 얼른 탑승하세요. 오늘 오프의 두 리더 효진과 제이어스가 요즘 리더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신곡을 먼저 들어봤잖아요. 네, 딱 그쵸? 듣는 순간 역시 온앤오프의 그 청량함이 왔구나. 와. 굉장히 행복했어요. 오, 감사합니다. 예, 미리 들은 것 자체 너무 행복했고 어떻게 뮤직비디오 오랜만에 촬영했는데 뭐 어떤 점들이 예전과 달랐는지. 일단 저희가 해외 촬영으로 찍었는데 그 지역이 네. 10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그 효진 씨는 엄청 고생을 했겠네요. 그러면 진짜 원래 땀도 많은데 거의 그냥 말도 안 되게 땀이 나가지고 힘들었어요. 진짜로. 아니 그러면 그 팡터뷰 할 때가 땀이 더 났어요? 뮤직비디오 촬영장이 땀이 더 났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아 뮤직비디오 촬영장이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엄청 더웠다는 거 말도 못하게 더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야. 근데 뮤직비디오가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해외로 네. 나가서 찍었는데 네. 저는 저희가 새벽 3시인가 4시부터 준비를 했어요. 네. 그 장소에 가기 위해서. 근데 딱 가는 길이 뭔가 납치당하는 길 같은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네. 끝없이 올라가고 이제 멤버들은 다 잠에 취해서 네. 잠들어 있는데 저는 그 가는 길을 보면서 이거 진짜 너무 무서운데 네. 왜 핸드폰이 안 터지지? 아, 그 정도로 멀리 갔어요. 터지지 않는데 네. 이제 도착해서 그 절경을 보니까 와 너무 아름답죠. 너무 멋지다. 그 자연 경관이 정말 너무 멋져요, 여러분. 그쵸. 근데 거기가 굉장히 고지대였군요. 맞아요, 맞아요. 예, 뮤직비디오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 자연의 풍광이 너무 좋아서. 근데 덥긴 했다. 정말 너무 더웠습니다. 예. 하지만 더운 건 우리가 더웠지. 뮤직비디오는 아주 시원하게 나왔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맞아요, 아주 시원합니다. 이제 풀샷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완성본 보니까 어땠어요, 효진 씨? 촬영할 때는 좀 고생을 했지만. 네, 그렇죠. 일단 완성본을 봤을 때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라는 확실히 그런 생각이 네. 들었고요. 그리고 확실히 저희가 이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크로마켓에서 되게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CG가 많았죠. 네, 이번에는 정말 이 자연 그 자체에서 네. 이제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네. 뭔가 뿌듯했어요. 본인들. 맞아요. 그 실내에서 촬영한 거랑 비교가 안 되게 그쵸, 그쵸. 예, 청량하고 예, 광활하고 예, 굉장히 좋은 뮤직비디오가 탄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음악 방송의 엔딩 요정을 이제 준비하셨을 텐데 네. 이제 엔딩 요정 예, 두 포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네. 보기예요. 엔딩. 자, 엔딩 요정. 3, 2, 1, 큐. 후. 이게 후가 우리 이제 윙크까지. 아, 우리 효진 씨가 이거 후 하는 게 뮤직비디오에 그렇게 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 요거를 이제 엔딩으로 두 분이 맞춘 듯이 지금 그죠? 짠 건 아닌데. 아무래도 요번에 킬링 파트 아닌가. 그렇죠. 효진이 맞아요. 파트 제가 노리고 있습니다. 효진 씨 긴장하셔야 돼요. 제 연습 또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다음 포즈 갈게요. 3, 2, 1, 큐. 이게 이제 약간 여기서 이제 달라집니다. 우리 제이어스는 하트를 하고 있고, 또 효진 씨는 후에 예, 네.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예. 저는 약간 예. 이 상처한테 호해주는. 상처한테 호해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퓨즈들한테 보내는 하트. 맞습니다. 퓨즈의 예. 하트. 저희가 파동으로 이 하트를 뛰게 만듭니다. 네네네. 나중에 효진 씨도 하트에 윙크 한번 나중에 또 부탁드릴게요. 네. 예. 엔딩 워낙 잘하시니까 기대할게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리더 2위 공개합니다. 모든 걸그룹의 롤모델 소녀시대. 소녀시대의 영원한 꼬꼬마 리더 태연이 추억의 리더 2위 차지했습니다.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리더 2위 공개합니다.
우리 팀 최고, 우리 팀 사랑해를 노래로 표현한 찐 가족 바이브를 자랑하는 세븐틴. 13명을 이끌고 있는 총괄 리더 에스쿱스가 요즘 리더 2위 차지했습니다. 아니 나는 에스쿱스가 1위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여기 제일 힘들잖아요. 13명인데 여기 리더 한 명이야.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위인 줄 알았는데 에스쿱스 2위네요. 우와. 세븐틴의 손오공이 흐르고 있고요. 야 정말 모든 안무를 뭐 걸그룹 보이그룹 할 거 없이 우리 제이어스 씨가 모두 다 이 암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에이, 진짜. 정말 굉장히 워낙 유명한 이거 안무라 이 안무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건 알아야 네. 될 수밖에 없는 안무들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너무 멋있는 춤이죠. 예. 그 고잉 세븐틴으로 입덕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체 컨텐츠. 그래서 이번에 온앤오프도 리얼리티 촬영했잖아요. 네, 맞아요. 오랜만에 리얼리티 촬영해 보니까 어땠는지, 뭐가 제일 좋았는지. 일단 예. 리얼리티잖아요. 근데 진짜 저희가 돌아온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리얼리티를 예. 들어간 거라 예. 일단 이 사회 적응을 적응이 예예 예. 적응이 아예 안 돼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완전 감을 다 잃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리버리 막 예. 근데 그냥 그 리얼리티다 보니까 예. 에이 그냥 하자 해서 그렇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쯤에는 그래도 많이 좀 돌아와 졌나요? 네 맞아요. 마지막에는 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저희가 또 그동안 못 나눴던 진솔한 얘기들도 좀 나누기도 하고 예, 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제이어스 씨는 어땠어요? 아 사실 그때는 전역하고 얼마 안 됐어가지고 뭐만 해도 즐거울 시기라서 아 네네네 아 이 카메라다 행복했어요? 맞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진솔한 모습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이 팀 내에서 세븐틴은 민규 몰이를 많이 하잖아요. 콘서트 때도 민규 한 명만 다르게 하고 다른 멤버들 12명은 다 똑같은 엔딩하고 막 하여튼 민규 몰이를 많이 합니다. 예, 네. 근데 우리 온앤오프에서는 몰이를 제일 많이 당하는 멤버 누굴까요? MK? MK 씨 아무래도 네. 예 팡터뷰에서도 MK 씨가 몰이를 좀 당했죠. 예 많이 기대해 주세요. MK 씨의 몰이 늘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추억의 리더 1위 공개합니다. 동방에서 신이 일어난다라는 뜻을 가진 팀명 동방신기 열정만수르 유노유노가 추억의 리더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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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자, 뭐 라이징 선의 우리 열정 만수르 유노 씨가 생각이 나죠. 이 열정은 20년이 지나도 죽질 않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제이어스 씨의 이 열정도 세월이 가도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헤어스타일들의 변화를 주었었는데 동방신기 뭐 유노 씨도 그렇고 이번에 효진 씨가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로 헤어스타일링 하셔가지고 네. 해보니까 어때요? 일단 탈색을 힘들어요? 하고는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예. 또 이게 회사랑 이렇게 얘기가 잘 돼서 하게 됐어요. 네. 또 하게 되니까 머릿결이 너무 상하고 관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관리가 힘들어요. 지금 이게 빗어져요? 빗질 돼요? 빗질이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큰일 났네. 끊깁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어떡해.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헤어인데. 맞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관리가 어렵고 여기 두피는 지금 따끈거려요? 두피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음악방송에서 또 한정판 모습입니다. 그렇죠. 계속 할 수는 계속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 한정판 모습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동방신기가 그 당시 MP3 광고 예, 굉장히 그쵸. 핫한 광고를 찍었습니다. 온앤오프 이번에 혹시 이거 우리 광고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 아 요즘에 또 이제 핸드폰 광고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많이 하죠. 저희도 기회가 있다면 휴대폰 광고를 하고 싶어요. 네. 네네. 아 그리고 청량한 컨셉인데 이번에 뭐 청량한 거 하나 또 노려볼 만하잖아요. 청량하면은 이제 알코올인가요? 아니죠. 안 돼. 탄산. 알코올이라니. 안 돼. 사실 또 군대를 다녀오고 어른이 됐으니까 네. 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성숙한 거 하고 싶어요? 성숙한 거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근데 그 군대를 다녀왔지만 그래도 아직도 청량한 모습들이 예전처럼 남아있어서 그냥 진짜 청량한 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와. 이번 컨셉이랑 너무 찰떡이라서. 감사합니다. 약간 또 그 이온 음료. 이온 음료 너무 좋지. 좋죠. 약간 멋있게 가서 약간 더 겟.
개토 아, 네, 그렇죠. 땡땡 개토 땡 약간 스포츠 그러니까 예, 여기는 운동적 여전히 예, 운동을 좋아하시고 그죠? 아니 근데 운동을 왜 하면 할수록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이어스 씨는 사실 이제 또 아직 음악 방송을 저희가 안 했는데 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잘 나오려면은 예. 어느 정도로 많이 빼야 돼요. 예. 근데 요즘 제가 연구를 했어요. 요즘 가수들은 몸매가 어떨까? 근데 신인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예. 체지방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슬림하게 근육이죠. 슬림하게. 예. 이거는 무조건 런닝을 뛰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하루하루 다짐했는데 예. 그 다짐이 내일로 가고 내일 모레로 가고 아, 나 뛰어야 되는데 진짜 뛰어야 되는데 예. 그래도 이제 팔굽혀펴기 그냥 근력 운동으로는 하고 있지만 네. 네, 거기까지는 해야 합니다. 아니 맞습니다. 이번에 의상에 팔이나 이런 데 노출 좀 있습니까? 팔뚝이나 혹시 복근이나 노출 있어요? 크롭이나 뭐 민소매? 일단 저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멤버 중에 와이언만 네, 조금 있지 않을까. 아, 네, 근데 거기는 민소매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와이언 씨는 지금 팔이랑 너무 몸이 좋아가지고 꼭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제이어스 씨는 노출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런닝은 나중에 또 나중에 또 당장 지금 좀 잠도 자야 되는데 맞아, 예, 음악 방송하면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이어드립니다. 잠깐만요. Was it honestly the best? Cause I just wanna see the next 부지런히 지나온 세계적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리더 RM이 요즘 리더 1위 차지했고요. Yet to come 부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우리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있었네. RM씨가 맞습니다. 예, 에스쿱스씨도 힘들지만 또 RM씨도 힘든 점이 많았겠죠. Yet to come 들으면서 두 분과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항상 또 박소연 선배님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무 저희가 진심으로 감동을 받고 챙겨주는 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가 리더였는데 예. 이렇게 훌륭한 리더 선배님들 보면서 저희도 앞으로 제 2막 되게 멋지게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살 달려요. 살살. 살살 갑시다. 살살. 예, 우리 효진 씨 오늘 어땠어요? 진짜 오랜만에 방송 같이 했죠. 그렇죠. 이제 이때 전에 또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그때도 너무 편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언제 또 다시 오나. 근데 또 이렇게 오랜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프 늘 든든하지만 여긴 또 팀의 리더가 두 명이라 그쵸. 더 든든합니다. 두 분 앞으로도 좋은 음악 활동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7시에 팡터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두 분과는 내년에 뵙겠네요. 내년에 더 좋은 앨범으로 끝으로 카메라 보시고 네. 퓨즈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인사예요. 둘 셋 퓨즈 따랑해요.